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의 계획 수립하는 거죠. 학교급식법은 계획이 두 가지 나오죠.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은 교육감이 하죠. 매년 실 수립을 합니다. 운영 계획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교장이 하는 거죠. 학교의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죠. 그래서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람은 교육감이 되겠죠. 정답은 4번. 이건 교재 421페이지 학교 급식법에 있는 내용이다. 정답 4번. 18번의 정답률은 75.9. 19번. 학교 급식법상 학교 급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급식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이었죠. 그러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문제에서 봤죠. 위원장 1명 포함하여 15명이 내 위원을 구성한다. 맞죠? 임기는 2년이죠.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고요. 3번 학교의장은 학교급식의 운영계획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건 또 학운위가 담당을 하죠. 학운위한테 보고하죠. 그런데 연 2회 이상이 아니라 한 번 이상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회 이상이 아니라 연 1회 이상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 이상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2회 이상이 아니라 1회 이상이죠.